우리 기준님을 보자면, 근데 뭐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맞아. 쌩글쌩글 웃고 살고 있지만, 응. 내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가두고 사는 격이고. 응? 마지막 나이 마이다 대답을 해주세요. 네. 내가 상처 때문에라도 내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움이 더 크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도 혼자 또 외롭기는, 또왜 이렇게 외로운 건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또 만나고 싶고, 또 두렵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 변사가 아주 갈등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단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기주를 보자면, 내가 뭔가 손에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네. 내가 사람을 좀 이쁘게 해주고, 내가 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손에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남 밑에서 일을 못 해요. 맞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격 지랄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이렇게 되게 보면 되게 온순해 보이거든. 네. 온순하지가 욱하는 않아.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막그 자리에 생 난리가 난단 거야. 그냥 화를 탁 내고, 이게 아니라 여자의 네. 화가 아니라 네. 남자의 화를 내고 있단다. 막, 확, 불같이 화를 낸단다. 맞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 타투이스트 하고 있어요. 애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동, 네. 변화, 변수가 들어왔어요. 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뭔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내 이동수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이동수를 놓고도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네. 하루에 12번 더 변해. 맞아요. 아침에 잠깐 간다고 했다가, 이동한다고 했다가, 좀 있으면 또, 됐어. 그냥 여기서 지금 만족하고 살자가 있다가, 또 간다고 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뭐 내가 조금 터전을 옮기든, 삶의 터전을 옮기든, 내 가게를 옮기든, 내가 멀리 물 건너를 가든, 맞아요. 내가 어디론가. 근데 우리 기주가 국내에서 살면서 네. 한국 남자하고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왜? 한국 남자한테서는 내가 있잖아, 되게 잘할 땐 엄청 잘하거든요. 네. 정말 돌솥밥도 해서 갖다 줄 정도의 내 정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기주야. 다 맞춰. 근데 맞아요. 돌아오는 게 뒤통수야. 맞아요. 너무 최근에 정확해요. 헤어진 게몇 년이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10월 초에 헤어졌는데. 근데 내가 두들겨 맞고도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서 욕설과 두들겨 맞고 막 난리도 아니다. 맞았었어요. 지금 전 남친은 아닌데. 데이트 폭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내가 맞아요.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냥 헤어짐의 상처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온갖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되게 평범한 남자가 내 눈에 안 들어와, 아가. 그게 문제야. 이상한 꼴통 같은 애들만 내가 끌려. 맞아요. 나쁜 남자가 아닌 꼴통들한테 끌려. 그래놓고 나중에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래.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런 애한테 내가 끌린다고. 우리 자손도 네. 꼴통 기질이 많아요. 아, 진짜요? 내가 일하는 거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되게 뭔가를 가지고 막 이게 있어. 열정과 있고, 네. 전문성을 되게 뛰어나요. 내가 인정을 받고 살아를 가요. 네. 근데 내 나머지 사생활에서는 꼴통 기질이 다분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되돌아보세요. 맞아요. 평범한 여자의 삶은 아니다.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 평범한 남자를 보면 내가 흥미가 없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따분해 보여. 그러다 보니 평범한 사람하고 못 사귀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한테만 내가 호기심이 동해서. 호기심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체? 모르겠어요. 진짜 많아요. 호기심 천국이란다, 완전. 맞아요. 사소한 거한 개까지 다 호기심이야. 그러다 보니 조금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이상한 짓을 하는 남자를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 맞아요. 막 꼬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면 괜찮은데. 네. 되게 안 좋은 쪽이네. 안 좋은 쪽으로도 막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좀 달라 보이고 이러면 되게 호기심이 가서 그러고 나면 꼭 후회를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아낌없이 하겠다가 돌아오는 건 상처야. 맞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똑같다. 그래서 넌 한국 사람보다는 차라리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게. 아 진짜요? 그 아까 이동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 달에 제가 해외 아니 이번에 한국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 한국 들어온 지도 이제 일주일 막 넘었고 다시 다음 달에 이제 캐나다로 가서 해외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이번 주에 들어온 거는 저번 주에 들어온 거는 뭐야 한국? 아 11월 1일에 한국 들어온 거는 이제 여행 갔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알아보고 아니, 들어온 거야? 타투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아, 네, 하다가, 외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하다가 두 달 정도 했거든요. 제가 9월 달에 가서 이제 11월 1일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해외가 더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제 가기 전에 하는 그런 걱정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잘 될까? 한국에서는 한 게 예전에 했고 네. 한국에서는 쭉 하다가 9월 달에 이제 간 거죠. 9월 달에 이번 년도 9월 달에 갔다가 11월 1일에 들어오고 가요. 한국보단 나. 왜냐하면 워낙 내가 한국하고는 안 맞아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맞아요. 성격 자체도 그런데다가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의 이 아이들 스물 요 초반에 이 아이들의 생각보다는 또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더 다른 쪽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있어서 네. 나가는 게 맞아요. 차라리 이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집안에 최근에 오늘 상문 누구예요? 3년 안에 외삼촌도 계시고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외할머니 살아계셨어? 네 근데 그 백신 맞고 돌아가셨어요. 누가 더 최근이에요? 할머니. 언제예요? 1년 전이에요. 그치. 네. 근데 우리 우리 자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있어. 어떤 식으로요? 신의 기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있어. 아 진짜요? 내가 호기심도 많다지만 네. 내가 어떤 무당 집에서도 그렇고 네. 이런 집을 찾아 들어서 왔다 갔다 왔다 구경도 해야 되고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무당 집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요. 맞아요, 많아요. 그게 단순히 내 호기심에서 가는 무당 집의 호기심이 아니야. 아 진짜요? 이 집 가서도 얘기 들어봐야 되고 저 집 가서도 들어봐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맞아요. 꾸며놨네. 남의 신당 꾸며놓은 것까지 다 쳐다보는 게 우리 기주야. 맞아요. 내가 신의 기운이 있다 보니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원래 이렇게 오면 좀 무섭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놨네. 어머 저기 저런 것도 있네. 맞아요. 저 여기 막 꽃 그림 보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있다 보니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요 손의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살아가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그 기운은 조금 걷었으면 좋겠고 신의 기운은 네. 아직까지는 애기다 보니 아, 네. 내가 이 기운이 확 떴다가 죽었다 확 떴다 죽었다 이게 좀 있어. 아. 내가 19, 20에 아마 더 조금 그런 기운이 더 많았을 거야. 신의 기운이 맞아요. 21살 때인가? 21살 때쯤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쯤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외삼촌이 이게 무슨 신의 기운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꿈꾼 거고 맞아요. 그거 말고 네. 그런 신의 기운들에서 내가 막 들뜨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조금 촉감 예감이 원래 좀 좋지만 남들보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뛰어난 내 느낌에 뭐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기운으로 갔을 거예요. 그 기운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직까지는 네. 그런 기운을 좀 많이 느껴. 어디 조금 끔끔한 데 가면 뭐가 싹 느껴지고 이런 게 있어. 맞아요. 나도 겁이 많아요 근데.
겁이 많은 가구는 틀린 거예요. 아, 진짜요? 어. 내가 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 이게 무섭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뭐가 싹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그런 게 있을 거야 우리 자손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우리 이 할머니가 네. 어 어휴 오래 사셨다요 그래도. 그치? 네 오래 사셨죠.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그거 오래 사셨다. 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가서 살 하더라도 네. 내가 신의 기운을 조금 걷어서 내가 네.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네. 내가 외국에 나가서 원래 안에 또 누군가가 인연줄은 들어올 거예요. 어. 음력으로 보니까 우리는 올해요? 그, 어, 맞아. 그 음력으로 들어왔어요. 보면 있지. 네. 있어요. 누군가 인연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인연줄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라. 너무 다 잘하지 마라. 내가 조금 밀당도 하고 내가 조금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넌 네가 탁 꽂히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 쫙 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 진짜 한 번 꽂히면은 무조건 꽂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최대 길게 한 6개월 넘게까지도 계속 꼬셔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꼬셔가지고 딱 보고도 이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만나면서 밀당도 해보고 정말 날 이뻐해주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맞아요. 그런 게 없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어, 맞아요. 그러니 내가 상처를 받고 항상 내가 안 좋은 인식으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맞아요. 안 그래야지. 이런데 또 보면 또 그걸 반복하고 있고. 맞아요. 그죠? 네. 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 외국 있지. 네. 너무 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내 건 아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올인해서 상처는 받지 마라. 아직까지는 우리 자손이 결혼을 하거나. 아 네. 그건 아니야. 네.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건데 너무 해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너무 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고는 남는 건 상처야. 아셨죠? 네. 근데 어디 무당집 가서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또 그대로 계속 무한가 반복이야. 네. 4, 5년을 4, 5년이요? 반복했잖아 이때까지. 아 맞아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들으면 뭐하니? 내 고집대로 다 하고 내 직성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무당집 와서 뭐하러 얘기를 들어? 얘기를 네. 들으러 왔으면 내가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서 안 좋은 건 피해가야 되는데 어... 피해가려고 여기 왔는데 맞아요. 그대로 저 근데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그 다녀보긴 했지만 항상 그냥 뭐 해외 가면 그래 가라 잘 될 거다 이런 말만 항상 들었었지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이라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다 해주셔서 깜짝 놀랐으면 시키는 대로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자손도 항상 네. 빌어가고 살아야 되는 자손인지라 맞아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어느 집을 정해놓고 네. 내가 맨날 빌 수 없으니 무당집 한 군데를 정해놓고 맞... 빌어러 가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게 안 돼. 의심도 많고 이렇게 보기엔 좋은데 정말 나를 이렇게 여기서 빌어줄까? 켜줄까? 아 맞아. 의심이 많아요. 어. 그것 때문에 못 키고 살아. 근데 내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내 몸순 좀 편하게 해주십사. 아. 그래도 이렇게 빌어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어디 무당집 가 정해놓고 하시면 되고요. 네. 타투는 본인하고 맞아. 본인 평범한 일하고 못 살아. 미용을 하든 네. 뭐 타투를 하든 좀 남 안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요. 미용을 하더라도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컷하고 파마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색깔을 화려하게 막 하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걸 아. 하든지 본인은 남들이 다 하는 건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남한테 튀고 싶고 눈에 띄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맞아요. 그래서 잘 직업 잘 잡았어. 근데 내가 요거 하다 보면 내년 후반기에 내년 후반에 조금은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있고요. 내가 약간 시비가 붙을 수가 보이니 그땐 조금 피해가서 누구한테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해줬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뭘 하든지 뭐 네. 그런 게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돼서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6, 7월이 된다. 네. 음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때 주 조심하고 음력 6, 7월이요? 뭐가 궁금한데?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 해외를 자주 나가면 그 입국 심사 같은 게 이렇게 걸리고 막 이럴 수가 있대요.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나가려는 게 잘 될지. 취업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네. 불법이야?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나가는 게 맞을지. 이미 비행기 표는 물론 다 예약해놓고 했지만 일단 생각보다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성격이라서 그냥 생각하는 동시에 움직여서 일단 예약은 해놨지만 뭐 그거야 물으면 되는 거고 바꾸면 되니까 맞아요. 12월 12월에 나가지만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1월이에요. 내년 1월. 그치. 네. 12월에는 이제 여행이죠. 여행이고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나가. 12월 며칠 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후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일? 아니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뒤로 나가요? 언제쯤? 한 열흘만 더 뒤로 밀어요. 아 열흘만. 25일, 26, 27 뭐 이때 돼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때 돼서 나가야 그래도 내가 별 관제 없이 내가 사람들하고 다툼 없이 관제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쯤에서 바꿔보세요. 이게 바꿔서 나가도 내가 크게 뭐 무리가 없다 소리는 나오니까 12월 말 쪽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 12월 말 쪽으로 한 20일 지나서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24일? 26, 27, 28 요 정도 26일 이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도 뭐 또 정리할 것도 좀 더 남았다 소리를 하셔. 맞아요. 샵이 있어요. 제가 샵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르친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샵을 정리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제가 무책임하게 애들을 방치시켜 놓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샵을 그럼 나가 있는 건 누가 봐줘? 샵을 냅두고 이제 제자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제자 중에 이제 수료를 완료한 그 제자가 이미 그 9월, 10월 그 두 달 동안 이미 한번 돌봤었고 그래서 제가 나가는 이번에 나가면은 좀 꽤 오래 있을 생각이라서 이제 그걸 정리하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아싸리 물려주고 그냥 나 마음 편하게 나갈까 이 생각 중이긴 해요. 아까 지금. 정리할 게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네. 그래도 요번에까지는 그냥 두고 가세요. 네, 그래서 두고 정리할 준비는 하세요. 그 사람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들어올 테니 그때쯤에는 네가 넘겨 받으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게를 내놓겠다든지 맞아요. 그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정리를 마음을 먹고 정리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놓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딱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그치.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때 와서 이렇게 해서 할 테니 네가 그때까지 금전을 마련할 건지 나한테 내가 12월에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네. 아셨죠? 궁금한 거. 너무 다 말씀해 주셔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너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게 다 완전 다예요. 제가 오늘 고민한 게. 아 그래? 네. 잘 됐네. 네. 알겠습니다.